우린 공화당에 시비 걸지 마세요. 아무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오늘 대법원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또 모르죠. 이정민이나 박한철 같이 훈장을 받을지. 그 훈장은 두고두고 시옥의 훈장이 될 겁니다. 도대체 박한철이하고 이정민은 뭘 하는 거예요? 죄 없는 대통령을, 아무런 죄 없는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탄핵시켜버린 그다들은 역사에 떳떳하면은 떳떳하게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떳떳하게 대한민국을 돌아다니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탄핵시키고 저 민중민주주의 토착발견이한테 정권을 주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탄핵해버린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파기 한송 될 거라고 우리 다 생각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문재인 저 겁쟁이가 박근혜 대통령 풀어놓는 데 대해서 그걸 잔뜩 집어먹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판결이 3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이 판결 자체는 거짓이에요. 역사상 어떠한 세계의 지도자도 2년 반 동안 뒤졌는데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2년 반을 다 뒤졌는데도 뇌물 한 푼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야말로 묵시적 청탁, 경제공동체로 그냥 묶어버린 말입니다. 오늘 미 대사관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판결을 수용할 수가 없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죄를 덮어씌운 이 판결 자체를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대한민국의 법치는 이미 무너졌고 그 법치는 소위 말하는 친북 반미주의자들 정권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법관들은 굴종하고 또 굴종해 역사에 가장 오점을 남긴 그러한 판결이라고 우리는 오늘 미 대사관 쪽에도 얘기했습니다. 방금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도 제가 그랬습니다. 지약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을 소위 말하는 토착발견이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죄를 덮어씌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이었어요. 결국 뭡니까? 일국의 51.6% 받은 대통령, 정통성을 가진 대통령이 만세의 말이 때문에 탄핵되는 이 나라가 제 나라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이 나라의 자유, 평등, 정의는 다 어디 갔어요? 이 나라는 벌써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자들한테 이미 다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 공화당의 우리 당 동기들, 애국 태극기 동기들을 빼고 나면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또 지켜봅시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0.0005천만 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는 조국이를 꼭 똑똑히 지켜봅시다. 조국이가 어떤 판결을 받는지 똑바로 한번 지켜봅시다. 그들은 정의의 세력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정권이 아니에요. 정권의 신녀가 돼버린 정치적인 주구 노래를 하고 있는 이 대법관들을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판결과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오점을 남긴 잘못된 판결로 남을 겁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그분을 앞장세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구출하는 그날 우리는 똑바로 이 잘못된 불의를 똑바로 고칩시다. 여러분, 오늘 평일인데도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토요일날 자유한국당 놈들은 왜 그래? 박근혜 대통령 1심 앞판에 놓고 한 달 있다가 한 달 남았는데 홍준표라는 폐류라는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대법원 판결 이탈을 놔놓고 황교안이라는 자는 탄핵은 역사에 묻고 가자고 그때의 개막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과 무슨 대통합을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좌파들이야 원래 공산주의자들 빨갱이들이야 원래 그렇다 하더라도 보수의 이름을 들고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 홍준표와 황교안이라는 인간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들이 석고 대제하고 그들이 꿇어앉아서 정말로 반성할 때까지 우리는 그들에게 채찍을 들고 그들을 모래.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어설픈 보수 대통합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거짓이었고 불법이었다는 것을 밝히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수파 동지들의 대통합 또한 마찬가지. 우리는 그 점에 있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가지고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함께 투쟁하자. 동지 여러분, 다들 일어나십시오. 이제 마무리를 사회자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